핵심이론 23, 폴라로그래피. 폴라로그래피는 산화성 물질 또는 환원성 물질로 이루어진 대상 용액을 전기화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기 분석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전이차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전도도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기량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폴라로그래피는 전압과 전류를 분석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을 해서 물질을 정량, 정성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전극이 세 개예요. 이제 뭐 지시 전극, 작업 전극, 기준 전극 해서 세 가지 전극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리는 기본적으로 적하수은 전극을 음극으로 사용하고 비분극성 전극을 양극으로 해서 전기분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극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기분해할 때 나타나는 그 전압, 전류 곡선을 우리가 폴라로그래피라고 한다. 그럼 세 가지 전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전극은 전위값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전극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전위값을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보통 포화칼로멜 전극을 사용한다. 이게 뭐 사용하는지가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작업 전극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실제로 반응하는 전극이죠.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실제로 반응하는 전극으로 적하수은 전극. 다른 전극도 씁니다. 근데 적하수은 전극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지시 전극은 이제 화학 반응에는 관여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지시 전극 역할은 전자 전달입니다. 전자 전달. 그럼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가 요게 바로 이제 전해 용기죠. 전기분해하고자 하는 대상 시료가 담겨 있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대상 시료가 되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면 요 C가 이제 작업 전극이에요. 그리고 적하수은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분해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해서 여기 검류계나 또는 전압계 그리고 전위차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기준으로 이 물질이 무엇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외부전위에 대한 대상 물질의 농도 값에 따라서 발생한 전류를 하나의 그 곡선으로 그리거든요. 그 곡선이 바로 폴라로그램이에요. 그 곡선을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한계 전류값, 확산 전류값, 반파 전위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한계 전류는 반응 물질이 수은 표면에 전달되는 속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전류값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확산 전류는 이 한계 전류값에서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 이외의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전류값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잔류 전류라고 하는데, 그것을 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확산 전류값을 이용해서 정량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온의 농도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 확산 전류값도 비례해서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네요. 반파 전위는 확산 전류값의 절반이 되는 그 전위값을 말하고요. 주로 정성 분석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적하수은 전극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적하수은 전극은 이제 지속적인 분석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은 방울도 계속 재생이 되고, 또 반응 조건을 이제 초기 조건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분석하기도 쉽고, 또한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분석을 했을 때 다른 전극에 비해서 재현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은이 이제 산화되는 산화율이 되게 높아서 산화 전극으로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 잔류 전류가 이제 측정값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속 이온의 미량 분석에 이 폴라로그램 방법을 사용하겠죠. 1번, 폴라로그래피에서 얻은 폴라로그램 중 어느 것을 정성 분석에 이용하는가? 정량 분석에 이용하는 게 확산이고요. 정성 분석에 이용하는 게 반파전입니다. 그리고 확산전이 절반값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전해 분석 방법 중 폴라로그래피에서 작업 전극에 주로 사용하는 전극은 적하수은 전극이라고 했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폴라로그래피에서 확산 전류는 조성, 온도, 전극의 특성을 일정하게 하면 무엇에 비례하는가? 전해액의 부피, 뭐, 다 아니고 금속이온의 농도, 네. 이온의 농도가 얼마나, 네, 진한지 거기에 따라서 값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다음 중 전기전류의 분석 신호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폴라로그래피. 답은 3번입니다.